뭔 소리야? 문이 닫혔네. 아씨, 문이 닫혔는데. 아씨, 문이 닫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. 문이 열릴까죠, 열면. 오씨발. 숙박 3만원, 대실 2만원, 추가 5천원, 추가가 뭐야? 내가 채팅창에 올렸나? 여기는 진짜 사람이 얼마 전에 생활을 했던 데 같아, 진짜.
장기 숙박. 장기 숙박. 꼭 사람 있는 것 같다, 진짜. 씨. 누구 있어? 혹시 곰팡이 쓴거 알아? 괜한 여기만 곰팡이 많이 쓰는데. 충동. 지금 전기줄을 갖다가 빨개줄, 그 빨래줄 전에 빨래 넣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, 그럼 장기투석이잖아요. 있는 거 확실히 그 장기투석이잖아 지금. 끈할게 진짜 없었나 보다. 전기줄 갖다 해놨네. 사람 있을 것 같다. 씨. 야, 사람이 갑자기 생각하다가 갑자기 나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여기는 사람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겠는데. 여기를 내가, 솔직히 여기는 처음은 아니에요. 아, 근데 얼마 만에 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. 하여튼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, 내가. 한 5개월, 6개월 됐나요? 대충 기억은 해, 있는 게 있다는 걸. 이또 잠바잖아. 여기는 사람이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.
이게 지금 야간 본 같은데. 어, 이런 거 보면 야, 그 건설 현장직에 있던 사람이 살았던 것 같은데요. 옷장이네. 모텔은 보통 이런 옷장이 없잖아요. 여기는 짐이 그대로, 진짜 그대로 있는 것 같아, 진짜. 뭐야? 차 지나가는 소리 왜 이렇게 가까이 들리지? 근데 뭐 한꺼번에 있다는 게 2014년 급하게 나온 것 같죠? 꿀도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. 이건 뭐 담배 피는 자 이거. 이거 기한가 아닌가 이거. 어, 이 끝까지 벌. 버려져 있으면 진짜 급하게 나왔다는 뜻인데. 이건 택배로 주문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내용물 빼가지고 간 것 같은데. 이 여자 누굴까? 연예인일까? 와, 씨, 여기서 보니까 무섭네. 씨.
뭔 소리야? 곰팡이 봐라, 와. 이는 거 모텔에다가 이는 게 멋으로 이렇게 여자 소리가 들리는데. 후라이팬에다 변기기에다 딱 놨네. 칼인 줄 알았는데 톱이네. 호텔방이 아니고 일반 가정집 방 같죠? 제가 배터리 좀 다시 꽂고 나. 오씨, 뭐 의자.
긴장 이런 게 지리는 거지. 진짜 사람 있을 것 같아, 이게. 뭘 해 먹었네. 뭐, 요리 같은 걸 했죠. 조리 같은 거 했죠. 양파 깠나? 아, 진짜 얘기는 항상. 여기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. 사람이 있으면서 없는 척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어우, 머리 아파. 머리 아프다. 아, 사람 냄새 난다, 이게. 오씨 뭐야? 뒤에 뭔가 서 있었는데 내가 잘못 봤나? 아예 감사해요. 근데 그 보통 모텔에는 잘 보면요, 잘 관찰을 해보니까 보통 모텔보다 이런 장롱이 잘 없잖아요. 있나 원래? 아,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. 다 이런 장롱인데. 별로 없죠, 그렇죠? 진짜 뭐 VIP룸 이런 데 빨고는 뭐 대실이나 이게 보니까, 크게 보니까 대실 같지도 않고 1인실 같은데, 방 규모를 봐서는. 왜요? 이상한 소리 들려요. 설마 사람 없겠지? 오!
아, 기운이. 아유, 이거 잠깐 뭐 걸렸다, 뭐 걸렸다. 기운이 그 온기가 막 도는데요. 온기가 막 돌아요, 지금. 기운이. 이거는 2013년? 잠깐, 밑에 있는 달력도 2013년까지였죠. 13년인가 14년인가 그랬어. 골동품이다, 골동품. 여기서 다 요리를 해 먹었잖아, 확실한 거는. 아, 사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.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,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. 원래 흉가에 관련된 소문이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. 여기는 다른 방보다 좀 더럽거든요. 있는 거 보면 다른 방에 비해서 유난히 좀 뭐가 좀 더러워. 야, 이거 그대로 놓고 왔네, 이거. 야, 이 자꾸 그대로 놓고 왔네. 야, 이거 탐나시는 분 계세요? 탐나시는 분? 탐나시는 분한테 택배를 보내줄게요. 착불로. 5층 공영 주차장. 아, 영원히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이게 썩은 거야, 이게? 새 건데? 뭔가 이상하다, 여러분들, 이거. 이게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고. 그거 같지 않아요? 지사를 보통 못하죠. 모텔 방에서는.
시설을 못하죠. 여기는 확실한 거는 여기 머물렀던 사람이 대부분 장기 투숙을 했어요. 물론 저번에 처음 왔을 때도 그걸 느꼈는데 물론 저번에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건데 거의 다 장기 투숙을 했어. 그리고 이건 그냥 내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. 이거는 생활이 아주 불규칙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. 하루살이 하는 사람들, 하루 벌어 먹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, 대체로 서민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,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일용직 사람들, 그렇죠. 야, 문이 이렇게 닫혀있으면 무섭단 말이야. 야, 이 딱 뒤에 딱 서 있는 거 아이가? 뒤에 딱 서 있는 거 아이가? 이 방도 그렇네. 벽이도 그렇네. 놀래라. 오씨, 뭐 있는 거야? 오 안에 순간 저 사람 있는 줄 알았다. 아니, 사람이 누워있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? 소주 세 병에다가. 소주 세 병에 나란히 져있고.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데?
오. 아니, 방마다 짐이 다 있으니까 왜 이렇게 쫄이지, 진짜. 들어올 때마다. 어떤 모텔은 짐 하나도 없이 다 완전 깨끗한 모텔도 많거든요. 깨끗한 편 모텔도 많거든요. 여기는 짐이 있으니까, 너무 자연스럽게 있으니까. 사람이 누워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, 진짜, 여기는. 카세트걸 있어요, 카세트가. 응? 카세트걸 있지. 이거 청소기 아니에요, 이거? 이거 청소기 아닌가? 야, 이거는 재떨이 했네. 여기는 창고 있나? 창고 있나? 뭐야? 사람 왔는데?